최초입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를 저는 교회라는 곳에서 딱 첫 느낌, 그러니까 여태까지 교회의 딱 첫 느낌은 아, 좀 다단계? 다단계? 어, 좀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장로라고 부르지 마시고 예.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주세요. 아저씨? 언니 근데 이거 내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걸 낼 수 있는 내가 경제적 상황이 된다는 것도 기쁨이잖아. 네 전 재산을 내라고 그냥 네 전 재산을. 사실은 교회 첫 발디뎠다가 안 오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불편함 때문에. 네. 교회 처음 갔을 때 아 이거 좀 별로다. 나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시면 교회에서들 아 저런 게 불편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드레는 가서 불편한 게 전혀 없었어요? 혹시라도. 교회 이 여기 교회? 아무데고. 교회 처음에 들어갔을 때 너무 친절해서 불편했다 그랬잖아요. 친절해서 그러니까 교회 좀, 그러니까 예. 교회에 딱 하면은 그거죠. 교회를 안 나가면 지옥 간다. 이게 말이에요, 그게 밥이에요. 너무 극단적인. 너무 극단적인데. 어. 누구지? 그거 아니잖아요. 누가 이렇게 그랬지? 그러면 옛날에 그 뭐 옛날에 그 위인들 지금 그런 분들은 그러면 다 지옥 갈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얘기가 아까, 길어지는데요. 네, 길어지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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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신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새 신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오해들, 오해들을 잘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래요. 아니야, 진짜 지옥가. 그건 너네가 몰라서 아직 너희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 중요한 건 갔다 오신 분들이 지금 아무도 안 계셔서 예, 그거를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렇죠. 다녀오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어디요? 지옥에? 그건 아니잖아요. 아, 지옥 예. 갈 것 같은데. 너무 결론을 얘기해 줘서 그렇습니다. 네, 너무 한마디로 맞아요.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건데 좀 더 깊이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그런 오해가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건 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거. 저는 저도 좀 그 방황기가 좀 있어서 이제 다른 어떤 교회를 좀 섬기다가 이제 어떤 방황이 와서 네. 제가 좀 배회하다가 또 어떤 다른 교회를 가볼까 해서 갔다가 막 이런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처음 가는 교회를 가면 저는 아직 이제 이 교회를 등록할지 말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조용히 예배 좀 드리고 싶은데 바로 이렇게 끌어당기시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어디에서 오셨어요? 뭐 이렇게 하시면 그래. 그게 좀 부담스럽긴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도 좋은데 이렇게 손을 딱 붙들고 끌고 가시는 분들 다단계 네, 네, 이렇게 압력적으로 아유 가서 인사를 해도 드리고 가라고 네. 그러면 아직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좀 불편할 네,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때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전 교회를 잘 다녔지만 이런 점 참 고쳐야 될 것 같은 게 좀 헌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맞아요. 예, 이런 분 처음 오실 때 사실 돈이란 부분이 딱 직결이 되면은 좀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왠지 뭐 꼭 내야 될 것 같고 미안해지고 약간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 약간 우리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예, 저는 편하게 형님이라고 부르고 사람 볼 줄 아나요? 네, 네. 형님, 형님이 좀 약간 그냥 편하게 이형이라고 불러. 이형? 이형. 이형, 이형. 아, 이형님께서 예, 약간 잘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한글로 얘기하자면 예? 네. 교회는 헌금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잘못된 것이고요. 네. 네,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다. 헌금 문제는 사실 예민한 부분이어서 언제 한번 좀 저희가 나를 잡도록. 처음에 교회들 갔을 때 제일 낯설었던 부분들이 뭐였어요? 사실은 교회 가서 어색한 게 이렇게 왜 주여 삼창 이런 거였잖아요. 네. 어. 저는 네. 처음에 갔을 때 주여 삼창 하시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손 들고 손 다 같이 들고 쭉 막 그런데 싸우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막 덤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따뜻하다 갑자기 쭉 그러니까 막 덤벼막 이러는 것 같은 싸우자고 덤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처음에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처음에 갔을 때 그게 제일 무서웠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별나게들 하지?
왜 이렇게 요란스럽지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전적으로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것은 사회 문화 역사 속에서 그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만세삼창이라는 게 있죠. 네. 그 만세삼창이라는 것을 여기에 이제 위입이 된 거예요. 교회에 가서 불편한 거 일어나는 거 불편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불편했었거든요.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일어나세요라고 막 억지로 일어나 일어나 이럴 때. 근데 일어나라 소리는 오히려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일어나고 싶긴 했는데. 근데 조드레 씨 같은 경우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많이 서본 경험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끌려서 이끌려서 교회로 왔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 일어나서 나를 이렇게 조명하라, 조명을 네, 주목을 받게 하는 거는 이거는 그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는 매우 끔찍한 일이 될 수 있고 그 일 때문에 다시는 교회 안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을 좀 존중해야 됩니다. 개인의 차이. 학교의 교육도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묶어서 그냥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그 처음 오신 분에 대한 배려는 역지사지가 중요하다. 근데 이제 우리 보드리 씨 같은 분은 왜 일어나기 안 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오히려 막 노래 부르라고 일어나세요. 앉았다 일어났다 이게 좀 많더라고요. 아니 그날 사실 좀 저희 그 첫 그 찬양부터 좀 많이 일어났었어요. 아, 그래요? 많이 일어나고 이제 찬양이 저희가 좀 길다 보니까 찬양 시간 내내 이렇게 좀 서 있다가 제가 이제는 이제 설교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언니가 계속 일어나 이렇게 하길래 언니 이제 안 일어날 거야 했는데 공원이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공원 때문에 다시 또 일어나는 상황이 되니까 안 일어나면 괜찮아 이러더라고요. 아,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는 천주교보다 훨씬 적지 않아요? 아,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냐, 내가 예배하는 것이냐의 차이인데요. 오늘 우리 개신교회 어려운 하나 극복해야 될 문제는 예배가 구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앉아있는 사람이 별 부담 없이 앉아서 구경을 하는 그런 예배를 전락을 했죠. 내 몸으로 문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뭐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천주교 같은 경우는 계속 몸을 움직이고 내가 뭔가 합니다. 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거지 남 예배드리는 걸 구경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불편하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 교회네요. 가셨던 교회가. 맞아요. 그 성경에도 그 정말 막 소고를 치고 정말 막 몸을 움직여 춤을 추고 이렇게 찬양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배 드릴 때 찬양이 막 흥겨오면 의식 안 하고 막 제가 막 추고 싶은 막 춤을 막 추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디서 못 놀아서 가서 추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놀러 못 다녀가지고? 아니 근데 그냥 저는 막 흥이 나니까 아 찬양이 너무 좋으니까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이상한 시선으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이상한 건지 제가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서 하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 찬양대도 악보 보고 입으로만 노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표정으로 노래해야 되고 왜? 마음이 표현이니까 표정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흑인들의 예배를 가보면 방금 이 두 분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하셨던 그런 식으로 찬양을 합니다. 아, 맞아요. 신나고 외국 영화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신나게. 막 힙합 느낌으로 막 이렇게. 바로 이 모습. 근데 정말 마음껏 저희가 좀 교회라는 것은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 틀에 갇혀 있어서 그렇죠. 근데 거룩해죠. 예, 거룩하긴 해야죠. 형식적이지 않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맞아요. 형식적이지 않다. 형식.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방송 들으신 분에 혹시 또 오해 있으실까봐 우리 교회가 유교 바탕 위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유교가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 다니던 교회도 이 찬양계 드럼 치고 이런 악기 처음에 이렇게 두려울 때 반대하시는 의견도 있었어요. 옛날엔 그런 게 많았었죠. 어떻게 찬양에 드럼을 치냐, 막 왜 이렇게 뭐 이러냐 이랬는데 이제는 거의 이제 다 드럼 치고 이제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도 시간이 좀 걸렸었거든요. 예. 피아노도 뒷골목에서 술 먹으면서 하던 악기입니다. 그렇죠. 야, 정말 얘기 듣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속속 알게 되는 부분들, 교회 다니면서도 몰랐던 부분들을 보드레 덕분에 오늘 아네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네. 그런 얘기는 앞으로 계속 좀 제기를 해주세요. 예, 뿜어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생겼는지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예, 함께 만나보시죠. 요, 밥 먹읍시다. 밥. 오, 나는 오늘 너무 행복해. 아, 미역국. 진짜. 생일 미역국을 오늘 여기서 먹어. 아, 밥이에요? 아, 네. 미역국? 아, 그날 또 아침. 어머, 생일이었는데 미역국을. 소고기 미역국 끓여주신 나 아주 짠 듯이 미역국이 나왔더라고요. 야, 정말. 널레. 저기 줄 서가지고 밥도 네. 여기서 먹으면 돼. 네. 자리를 잡아야겠구나. 맛있겠다.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간이 딱 잘 됐어. 밥을 저렇게 해주는군요. 네, 밥을 주세요. 저 교회에서 먹는 밥이 진짜 맛있거든요. 아, 진짜 꿀맛이죠. 응. 키가 커서 잘 먹습니다. 목사님, 저희 김치 여기 많이 들어오셔야겠다. 미역국 한 두 번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네 명. 숟가락. 네 명. 숟가락. 근데 저분들은 일하는 게 보수를 무료로 하는 거야? 지금 배급 이거 해주시는 분들? 그냥 봉사지. 봉사? 저것도 이제 너무 좋아서 네 말 맞다가 또 은혜 받아서. 이제 구역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새야 밥 먹는 거 봐. 예배드리러 올 때하고 분위기가 너무 달라. 밥 먹을 때하고. 밥 먹고 나서는 더 달라요. 그래요?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냥 다른 교회 시스템 모르겠어. 은혜되는 대로 하시는 데도 있겠지. 근데 거진 약속이 되어져야 되니까 구역마다 딱 뭐 이번 주에는 몇 구역, 다음 주에 뭐 이렇게 할까? 그래? 채아 씨는 먹는 것도 잘 먹고 말하는 것도 잘하고 두 개를 동시에 잘하더라고요. 진짜 맛있게 잘 드신다. 진짜 맛있게 먹지. 맛있게 잘 드신다. 너는 했어? 해본 적 있어? 나 엄마 다니는 고향교회에서 엄마가 담당이실 때 엄마가 이제 몸이 힘드시니까 내가 도와드린 적은 있지. 작년에 이 교회 등록하자마자 그 다음 주가 부르유토끼 김장하기였었어요. 400포기인가 300포기를 담았거든? 바로 와서 내가 같이 도왔거든. 그것도 다 그냥 선의해서 하는 거야? 그럼! 그거는 목사님도 다 같이 고무장갑 끼고 담으시는 거야.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부 다. 난 그런 멘트가 너무... 와우. 어머, 감사합니다. 언니 오셨... 언니 왔다고 지금 해주실 거야. 와, 특식이다, 특식. 너무 감사해요. 미역국... 뭐를 또 주시더라고요. 네. 우와, 보드레 언니 오니까 신경을 좀 써주셨어요. 그러네. 계속 저는 지금 한 그릇 더 풀어간 거예요. 너무 맛있어, 미역국. 난 생일이라서 먹어야 돼. 새가족실 저거 하셨군요. 네. 새가족실. 진짜 어색하고 낯선데. 와. 아, 목사님. 예, 와, 자매님 반갑습니다. 와. 안녕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식사하셨어요? 네,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제 주특기가 나왔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네. 좀 생경하셨죠? 처음에는 조금 그랬는데 한 중간 조금 지나서는 너무 좋았어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되게 네. 많이 편안했는지 자더라고요. 네. 숙면을 취하셨습니다. 아, 그랬어요? 저는 네. 몰랐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죄인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없는 것 같고 잃어버린 것처럼 주님의 충정과 마음과 애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예배하는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이미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죠? 잤어요? 저럴 수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면 그럼요. 저게 불편하면 저러지 못해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고 생명의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종교적인 잣대와 기준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최선의 존경과 마음과 애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예배하는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중간에 솔직히 약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때에 대해서 예, 얘기할 때는 예. 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때 약간 세아가 말한 그런 컵은 아니고 약간 이렇게 동요되는 그런 부분? 그런 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의 동요. 예. 그래도 뭐 하나 들었네요. 네. 그때 깼어요. 중요한 순간에. 네. 아니 목사님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정말 인상하고 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아저씨처럼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편안하게. 왜 다들 다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다행이다. 오늘 예배 인도하면서 새로운 자매한테는 상당히 부담되겠다. 찬양도 찬송도 이게 잘 전혀 모르는 찬송이잖아요. 오늘 제가 예. 또 보니까 설교도 길었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그게 장시간 길다라는 그렇게 솔직히 그런 느낌은 그렇게 크게 들진 않았어요. 중간에 주무셨으니까요. 아 정말이에요. 제가 보질 못해. 네. 사실 우리 교회 예배가 조금 과격하거든요. 막 많이 일어서고 찬양도 많이 부르고 그랬잖아요. 네. 다리 아프셨죠? 아 조금은 예. 매우 솔직하십니다. 네. 목사님 네, 진짜 솔직하시더라고요. 얘기해 주시네요. 네. 새교인들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네. 예. 부르셨던 분의 사랑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자리 앉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잘 잡혔네요. 아, 잘 잡혔네요. 폭발했어요, 폭발. 너무 잘 잡혔어요. 저는 또 발을 조금 벗고 있었어요, 실례가 되지만. 아, 계속 불만인 거예요. 마침 추수감사절 예배였던 것 같죠? 그랬나 보네. 막 먹을 맞아요, 게 막 추수감사라고. 저는 추수감사절인지 모르고 교회가 굉장히 잘 부자교회구나. 쌀이 들어오니까. 네. 매일 저렇게 먹고 매일 저렇게 하는 줄 알았죠. 예. 아 목사님 언니 이번 긴장 때 긴장 도우로 이게. 와 정말 또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제가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너무 후한 대접을 받아가지고. 막 셀러드 주고. 그랬습니까? 세아가 혼금 많이 내서. 맞아요. 세아 우리 자매님이 좀 많은 것 주세요. 아닙니다. 저기 우리 이할 때도 소개할 때도 많이 그냥. 아니 김장하러 올게요. 김장하러 올게요. 김장하러 올게요. 오, 이거 잠깐만. 아 제가 그냥 이게 약속. 참 말이 참 앞서면 안 되는데 녹화가 됐어요. 어머 세상에. 저는 카메라 감독님들이 저렇게 켜둔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겠네 본인이. 예.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3,400이라고 했는데 3,900이었더라고요. 예. 우리가 보통 한 한 3,000포기 이렇게 하는데 3,000포기. 그중에 이제 우리가 먹는 것도 있지만 한 200가정을 이걸 우리가 다 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배달해 드리죠. 좋은 일을 예. 굉장히 많이 예.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자매님이 우리에게 등록하면 제일 좋겠네요. 아 저요? 이렇게 등록 카드를 제가 가져왔어요. 아 그래요? 아 제가 그러면 좀 목소리 떨려요. 보드레 예.
아 진짜 저는 그때 진짜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 그렇죠. 가지고 오셨는데 또 어른이 네, 네. 아 진짜 지금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막 네. 지금도 아 막 아 그래요. 아 제가 그러면 좀 김장도 좀 해보고 좀 더 김치도 먹어보고 김치도 프로 있는 김치도 좀 먹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뜻이 어떤 뜻인가를 좀 더 이제 좀 밟아 가보면서 저 아무 막 던졌어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막 던졌어요. 저 진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예, 모르고 저도 뭐라고 예.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치만 담으러 가는 거죠 그러면. 알겠어요. 예. 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저희 안에 이렇게 새 가족을 위한 좋은 또 하나님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 예. 이거는 제가 목사님께서 또 어렵게 가져오신 거 예. 제가 이렇게 예. 소중히 가지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으셔야 되는 건데 가지고 오고만 계신다고요. 예. 아니, 아니 김장 써가지고 김장 때 갖고 오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하여튼 제가 이걸 드려야 김치를 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그러진 않고요. 네. 마음에 그다음에 조건이 네. 되는 거고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되죠. 무조건적이잖아요. 아, 무조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자꾸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저를 너무 이상하게 보는 거야. 뭐야? 왜 이런지 저는 막. 근데 그거를 제가 이걸 뭐라고 설명을 못 해주겠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설명 못 하죠. 왜 갑자기 뜬금없이 우는지 쟤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바람은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나뭇결이 흔들리고 내 살갗에 바람이 부딪히는 걸 느끼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일이거든요. 경험하지 못하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왜 저분은 저런 반응을 할까? 그런 분은 지금 뭔가 성령의 그 바람이 지금 뭔가 이렇게 만져주는 있는 거죠. 영혼을 이렇게 아까 울컥하셨다 했죠. 네, 약간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말이 정말 맞기에 그게 약간 예. 울컥함이 좀 있더라고요. 약간 예, 뭔가 터치가 있는 거죠. 오, 언니도 나중에 이해하게 될 거야.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 마지막 회가 언니가 거듭나는 거야. 아멘. 우린 다 정해놨어. 아멘. 아멘. 이 마지막 회가 네가 절 처음이지. 절 처음이지. 절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고생은요. 아, 너무 감사해요, 기쁘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야. 간 날이 또 세아 씨 생일이었고 추수감사절이었고 예. 네. 특별한 날 선택받았어요. 진짜. 또 갔는데 예. 막 떡을 또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선물을 그날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또 먹을 것도 되게 많이 챙겨주시고 아 그래서 세아 씨는 교회에 대한 인상은 참 좋았어요. 네. 왜냐면 이게 먹는 거에 이게 또 그래.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사람이 흔들리거든요. 예. 또 거부할 사람 없고 그럼 가보니까 어떤 점이 또 좋은 점도 있잖아요. 가보면 예. 예, 어떤 점이 좋았어요? 약간 일단은 뭐 그렇게 먹을 거 잘 챙겨주는 게 맛있는 좋았었고 맛있는 교회 밥? 맛있는 교회 밥이 첫 번째로 좋았었고 예. 밥의 맛이라는 건 꼭 음식의 종류 그 어떤 재료로 되는 건 아니고 내가 누구하고 먹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밥 맛이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예, 아마 좋은 분들하고 같이 식사하셔서 그럴 거고 이게 또 우리 방송 들으시는 기존의 교인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새로 오신 분이 참 어려운 게 아는 사람이 없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섯 명만 교회 아는 얼굴이 있으면 그 교회 계속 다닙니다. 근데 저도 그걸 느꼈어요. 매주 거듭돼도 사람을 아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고 날 데려온 사람밖에 모르면 목사님하고 불편하지. 그러면 교회 다니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기성 교인들이 새로 오신 분이 있을 때 늘 반복적으로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그런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맞아, 맞아. 저도 중요하네. 사실 지금 보신 교회를 작년에 등록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가 섬기는 홍익교회를 찾아갔을 때 지금 계시는 부목사님을 다른 교회에서 뵙고 그 부목사님이 이렇게 오신 곳이라는 걸 알고 찾아왔을 때 부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인사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좀 어색해서 제가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한 10년은 다닌 줄 알았는데 1년밖에 안 됐네. 그러니까요. 두 번째로
목사님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따뜻한 마음. 좀 진실되셨던 것 같아요. 막 저... 가식 없이. 예. 그러면 네. 어떻게 보드레 씨 김장 담그러 가기로 했는데 그거는 결정이 된 일이에요? 김장. 이 김장이 참 손맛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게 손맛이 참 피어나잖아요. 예, 음식 잘하잖아요. 제가 손맛 김정민 씨가 케이크 정말 잘 만들잖아요. 손맛은 맞아. 베이킹 진짜 잘해요. 정말 잘하거든요. 제가 아까 이제 손 얘기했었잖아요. 손 제가 네. 여기. 네. 근데 본인이 꼭 김장을 담글 필요는 없어요. 가서 김장 만들 하시는 분들에게 콜팟 아까 하신 거. 그런 거 10분마다 한 번씩만 해주세요. 분위기 메이커로 작년에 제가 힘든 줄 모를 거예요. 작년에 담았을 때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제주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세아 씨가 너무 유쾌하게 해주니까 김장 힘든지 모르겠다고. 네. 그거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저씨 왜 이러세요?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라고 그러던데 네. 그걸 가지고 같이 합치는 거예요. 오, 근데 이게 교회라는 곳에서 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부담인데 그냥 내가 아는 집에서 김장하는데 도우러 가라고 생각하면 불편함이 좀 가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교회에 그러면 부담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어떤 데를 간다고 생각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생각은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예. 아, 저 같은 만약에 무신론자, 지금은 제가 좀 약간 무신론자인데 무신론자를 대신해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예. 참 나라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도 있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도 거기에 내가 숟가락을 같이 얹는 거잖아요. 좋은 일 하는 거에. 그리고 네. 또 안 오실 수가 없는 게 오실 것 같아요. 저는 100% 확신하는 게 네. 그날 야, 김을 김치통 다 가지고 간다. 그거 챙기신다고. 예, 그러면 한번 기대해 볼게요. 그럼 본인이 결정하는 거니까. 근데 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훨씬... 것들 지금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아니셔서 되게 마음이 편했었어요, 그, 형 오빠. 예, 오라고. 오빠. 예. 예. 이불이고 있어. 예, 저희가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할퀴거나 상처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교회가 어쩌면 우리끼리만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이렇게 넌 크리스찬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좀 넓은 마음, 그것도 사랑인 거죠. 아, 그럼요? 예, 자 마무리를 우리 교수님께서 좀. 네, 네 아직 믿음이 없는 분이 교회 잠깐 순례할 때 보이는 거 그들의 눈에 비친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빨리 역지사지가 돼서 바깥에서 보고 바라보는 교회 또 처음 교회 오신 분이 느낀 점 그런 것을 찾아서 우리 현재 모습을 제대로 봐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변화될 수 있고 또 기독교의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다. 우리 프로그램 정말 참 좋은데요. 네. 예방주사. 예. 자,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 맛보기만 하신 겁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넌 크리스찬들이 저희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점들 하나하나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고생하셨어요. 그러면 네. 인사는 어떻게? 할로우 해야 돼요. 뭐 그냥 편한 대로 네. 잘 가요. 뭐 이런 것도 네. 좋고. 자, 잘 가요. 아저씨 잘 가요. 예,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샬롬. 샬롬. 자, 1년 전 한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대화도 잘 통하고 뭐 하나 어긋나는 게 없는 사이입니다. 근데 단 하나, 우리 사이에 결코 넘을 수 없는 벽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 사랑은 솔직히 둘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만 야, 내가 이러니까 네가 그거를 버려라. 이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둘이서 이렇게 됐을 때 공통 부분이 생겨야 돼요. 이 공통 부분이 다르고 핵심이 전혀 다르다. 예. 일단은 늘 갈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 지금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분이 이제 무슬림이다 보니까 예?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자, 우리 이 시간 김세아 자매님 위해 잠깐 기도할게요. 그래요.